안녕하세요, 보호원입니다. 지금은 제가 상담 다 끝나고 저희 직원들 다 지금 퇴근했는데요. 지금 거의 오후 10시네요. 네, 저도 많이 피곤하고 또좀 전에 영상도 올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 거의 1년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한테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제 못 받는 보험금을 또 받아들이고 알면 받고 모르는 못 받는 식의 이런 보험사의 횡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고 또 심사자랑 싸우는 모습 그리고 제가 보험금 받았던 사례들을 제가 많이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죄송하지만 보상과 지원과 상담한 내용이나 혹은 싸우는 모습을 안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린 영상도 내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두 달 전부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보험금 못 받는 부분들, 팁, 제가 대신해서 싸워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 제가 장면들을 영상에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제 영상을 유심히 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제 법인 본부장이고, 또한 보험 영업파트라 설마 보험회사가 뭐 보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올릴 때마다 제가 특정 회사를 제가 지칭 안 하고 익명 보호도 하고 또 그런 모자이크나 아니면 음성 변조도 했고요. 그럼 제가 봤을 때한 6개 정도 올린 것 같아요. 대여섯 개 정도. 근데 보험회사와 싸우는 모습을 담고 정말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은 제가 몇 마디만 해도 받게끔 해주고 그랬는데 널리 알리고자 제가 영상 올렸는데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최근에 익명을 보호한 그 회사와 보상과 직원 제가 막 싸우는 모습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해당 보험사 관계자분들이 몇 차례 저한테 영상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영상을 내리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저는 되게 좀 불편했죠. 그 관계자분들이랑 친하긴 했지만 영업 파트에 있다 보니까 저희 담당하는 지역 뭐 이렇게 관계자분이었는데 물론 그분도 위에 본사에서 까라면 까고 뭐 이렇게 그쪽 지역에 제가 유튜버로서 영상 올리니까 그분을 이제 위에 임직원이나 위에 높으신 분들이 뭐라고 했겠죠.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냐고. 그래서 영상을 좀 내리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정말 되게 미안한 말투로 저한테 그렇게 해줬어요. 아, 근데 전 그거 보면서 정말로 제가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영업도 하고 조직 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보험금 진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정말 양아치예요. 아, 진짜 욕할 수도 없고. 예. 왜냐면은 대기업인데 제가 또그 대기업이랑 싸울 수도 없잖아요. 해도 100%질 거고, 거기는 담당 법무팀도 있고 변호사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정말 보험회사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아, 알면 정말 보험금을 주고, 아, 이런 사람들이 모르니까 보험금을 안 줘야지. 끝까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걸 보험회사는 되게 싫어해요. 특히 저는 보험회사 직원이잖아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인데,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팁을 어떻게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있어. 그럼 손해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까 전에 너무나 진짜 화딱지가 나고 진짜 혈압이 이만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마음을 진짜 가다듬고, 제가 지금 차분한 말투로 제가, 영상 올립니다. 보험회사가, 정말로 진짜 쌩 양아치예요. 진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 보험료는 따박따박 이체 자동이체라 빠져나가면서 되게 시시하죠. 아, 이래? 그러면 보험 줄게. 근데 이런 나가는 팁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 되게 꺼려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 보상과 지원과 싸우고 또 어떤 뭐 이니셜로 제가 됐잖아요.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근데 이미지가 브랜드가 저로 인해서 내려갔다는 거죠. 흔히 말해서 까였다는 거죠. 그리고 보상과 직원 그런 부분도 항상 그런 뭐랄까 레시피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올리니까 딱
딴 사람들도 뻔히 그런 레시피나 그런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걸로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올리니까 딴 사람들이 대처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 그 영상 올리잖아요. 그냥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당신 계속 제재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높은 사람들, 어르신들이 저한테 대놓고 못하니까 그 지역에 담당하는 지점장이나 단장들이.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영상 내리면 안 되냐고. 영상 내릴 수 있죠. 내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소득이나 어떠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진짜입니다. 그 진심으로요. 아까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거 팁을 올림으로서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의 이런 보험금 못 받는 사례, 부지급, 그 이렇게 하니까 보험금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팁을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의 횡포를 조금이나마 막고자 제가 올린 겁니다. 제가 특정 회사, 제가 대놓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니셜을 대감사 한 건데, 이미지 손상됐다? 그 보험금을 잘 주던가. 이렇게. 어떻게든 안 주려고 꼼수를 하는데 제가 어떤 모습에 제가 빡치겠어요. 빡치니까 제가 영상에 올렸죠. 이 영상을 보고 또 그 회사 임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유튜브는 솔직히 표현의 자유잖아요. 제가 법에 위배된 게 있나요? 참 나 진짜 어이가 없네요. 유튜브는 SNS 혹은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보험회사의 갑질이나 아니면 그런 시시했던 부분들이 공유가 되니까 보험회사도 조금은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나가면 그런 부분 다 공유가 됐고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보험금 받는 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니까 보험회사도 정말 긴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진짜 힘이 없네요. 지금 원래 제가 당당하고 말 빠르고 크게 얘기하는데 정말 진짜 의욕이 떨어집니다. 보상가 지원과 싸우는 모습? 이제부터는 안 올릴 예정이고요. 어떻게든 고객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고객 입장에서 불구하고도 못 받은 사례들을 올려드렸는데 진짜 억울하고 보험금 못 받을 그날 그런 영상을 올릴 용기도 안 나네요. 올리면 뭐합니까? 계속 제재해가지고 당신 보험회사 직원인데 그럴 수 있어? 제가 대기업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에게 힘 좀 주십시오. 이거 보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 많은 시청 주시고요. 저에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힘이 생기면 보험회사가 함부로 할 수 없을 도로 보험회사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횡포, 갑질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노하우 제가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부디 힘을 주세요. 힘? 딴 거 없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 보호망이 정말 점점 힘이 커나가고 제 뒤에는 많은 고객분들 그리고 많은 가입자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이거 진짜 이가 다 닳도록 보험회사 진짜 씹어말릴 정도로 정말 제가 보험회사 받을 많은 노하우 팁 그리고 보험회사 상대로 제가 싸우겠습니다. 물론 대기업 상대로 저 한 명 우습겠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제 자신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이번 계기로 영상 그 보상과 직원 싸웠던 거 다 내리고요.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하고 보험회사 상대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보호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